오늘 시작해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,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매일매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장 선발 종목 오늘은 SK증권 이천 지점의 서영원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살펴봐야 될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. 한국콜마요. 화장품 관련주 주셨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뭐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. 한국콜마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뭐 최근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뭐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은 좀 종목별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콜마 좀 1.7%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 ODM 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최근 센시언트 뷰티라는 색조 원료 화장품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큰 색조 원료 화장품과 더불어 MOU를 체결함으로써 색조 화장품에 대한 파일을 좀 넓혀가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눌림목 이후에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좀 특징적으로 본다라면 뭐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좀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 글로벌 K-뷰티 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7월 달 후반에 들어서 좀 투신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화장품 업종에서의 좀 수급들이 함께 동반되는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신다면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한국콜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여전한 상황이죠. 뭐 최근에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, 가격 전략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뭐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무난하게 지금 가격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7만 원 선을 좀 1차 목표가로 좀 잡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이 7만 5천 원 사이에서 그전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현재 구간은 7만 원 선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완매도보다는 일부 매도 실현 이후에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가는 좀 기술적 이탈 자리인 55,5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주 중에 하나 편입하신다라면 한국콜마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고점 7만 5천 원까지 뭐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7만 원 선까지 저희 한번 눈높이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